조선일보사가 해마다 베푸는 청룡 공사상 시상식. 올해에도 현직 경찰관을 비롯한 6명에게 이 상이 주어졌습니다. 사회의 어둡고 외진 곳을 찾아 등불을 밝혀온 숨은 일꾼들. 국가의 안위와 밝은 사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장한 사람들입니다. 충청남도 서천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광희 경사. 그는 불구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. 불우한 처지를 몸소 체험한 이 경사는 어려운 이웃을 자신의 일처럼 돌봐왔습니다. 특히 서해안 낙도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어린 생명을 각계에 호소하여 구해냈습니다. 또한 이 경사는 낙도 어린이들에게 산업시설과 서울 견학 등을 주선하여 꿈을 갖게 했으며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